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함께 할 책은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라는 책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지었고요. 샤론 레흐트가 해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이제 강정임 님이 옮겼습니다. 왜 지은이가 다르고 해설이 다르냐면 나폴레온 힐의 유작이에요. 출간되지 않았던 유작이고 75년 동안 숨겨놨던 가족들이 아 이건 발간하면 큰일 나겠다 라고 여겼습니다. 이 책을 좀 보면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게 충격적일 것까지는 없는데 이 가족들은 이런 내용을 좀 내도 될까 봐 주로 이제 악마와의 대화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쇼킹하죠. 보통 보면은 이제 선한 사람, 성인과의 대화를 위주로 썼을 텐데 역발상으로 나폴레온 힐은 악마와의 대화로 썼어요. 진짜로 악마를 만났는지 아니면 상상 속인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정말 진짜 악마가 있는 것 같고 나폴레온 힐이 악마를 진짜 만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생생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여기 마이클 버나드 맥웨스라는 영적 해방의 저자가 이 책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써놨네요. 오늘날 독자들은 힐의 가르침이 개인 금고 안에 들어있는 돈으로 해석되는 부와 가장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힐은 세상 사람들에게 물질만이 아닌 정신적 충만함, 즉 삶을 살아가는 원칙에 대한 자신의 지혜를 알려준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이익은 물론 인류 전체를 위해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라고 해요. 워낙 유명한 분들이 추천사를 썼네요. 그만큼 나폴레옹 힐그롬은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전 세계인의 깊은 감동을 준 최고의 멘토라고 할 만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1883년에 태어났고요. 미국입니다. 버지니아주 남서부의 아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극심하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힐은 9살 때 어머니를 여였고요. 또 그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새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새어머니는 늘 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역사에 이름을 남길 위대한 작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엄마의 이야기에 따라서 그 운명이 이루어지네요. 1908년에 자신의 운명을 바꿀 앤드류 카네기와 만나게 되고요. 카네기는 힐에게 개인의 성공 철학을 세계 최초로 체계화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힐은 카네기의 소개를 받고 헨리 포드도 만나고 토머스 에디슨도 만나고 존 록펠러 등 당시 거물들을 만났고요. 이후 20년 동안에 500여 명의 성공자와 수만 명의 실패자를 인터뷰한 다음에 연구하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1928년 전체 8권으로 구성된 나폴레옹 힐 성공의 법칙을 펴냈고요. 1937년에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팔려나가서 오늘날까지도 자기 개발 분야에서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의 유작입니다. 75년 동안 숨겨왔던 힐의 유작. 자, 나폴레옹 힐의 이런 글을 이제 써놨네요. 완전한 육체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는 비법. 30년의 연구 끝에 가장 강렬하고 가장 고무적인 자기 개발서를 집필한 미국 최고의 성공학의 대가가 악마로부터 경악할 만한 자백을 끌어내다. 악마는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악마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인류의 오랜 고민에 대한 해답을 밝힌다. 이 책은 인간 심리와 행동의 작동 원리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악마에 관한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신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 그 책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 책을 보면 이제 힐이 직접 만나고 대화한 그 악마의 존재가 무엇인지 이 책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직접 상대할지도 모를 바로 그 악마를 밝혀내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신은 전지전능 하시잖아요. 못하는 것이 없으시죠.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악마를 없애지
않았을까요? 왜 악마를 만드셨을까요? 저는 악마도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악마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 근데 왜 악마가 존재할까? 저는 그 명암의 원리를 좀 설명해 보고 싶어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강하잖아요. 우리가 악마가 없다면, 악이 없다면 선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선하면 선한 게 뭔지 모르죠. 비교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악을 만드신 거 아닐까. 보면은 악이 늘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보편적인 부분은 악이 좀 이기지만 끝에 가서는 선이 이긴다고 좀 봅니다. 다 이기진 않지만. 그래서 그만큼 어둠이 깊으면 빛이 더 강렬해 보이듯이 우리는 수많은 유혹, 악마의 유혹을 받죠. 그걸 극복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사는 사람들은 그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총이 책은 12 챕터로 나뉩니다. 일단 제목을 좀 들어보시면 아, 어떤 내용이 있구나라고 짐작이 좀 되실 거예요. 내 운명을 바꿔놓은 카네기를 만나다. 챕터 1이고요. 그리고 내 앞에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다. 새벽에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이다. 성공을 부르는 또 다른 자아, 이 챕터 2입니다. 챕터 3는요, 이제 드디어 악마와의 이상한 인터뷰가 시작이 돼요. 챕터 4는 악마가 이끄는 대로 떠도는 거예요. 방황하는 이야기, 방황자와 방황하지 않는 자에 대한 비교 얘기가 있습니다. 또 챕터 5에는 계속되는 악마의 자백. 악마는 아첨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또 실패를 이용하느냐? 실패 무릎을 꿇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챕터 6은 최면 리듬으로 마음을 지배하라. 챕터 7은 두려움의 씨앗은 어떻게 마음속에 자리 잡는가? 그러니까 최면 리듬 사용법. 요거 괜찮더라고요.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최면 리듬을 사용하는지 설명도 있고요. 챕터 8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밀. 그래서 이 두렵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악마의 유혹이죠. 스스로 내 마음을 지켜내는 방법을 악마와 이야기를 해봅니다. 또 교육과 종교는 올바른 역할을 하는가? 악마를 돕는 학교와 교회, 악마에게 조종당하는 교육제도의 문제점. 야, 75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 챕터 10,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승리한다. 이 방황만큼 위험한 중독이 없다. 그런 얘기를. 자기 표현이 늘 좋은 것은 아니다. 이것도 참 괜찮은 내용입니다. 또 11은요, 역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또 12는 환경, 시간, 조화, 그리고 신중함이라는 무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책을 볼때 이렇게 프롤로그 보고 목차 보고 뒤에 에필로그 부분을 좀 먼저 보거든요. 그러면 혹시 책을 이해하기 편해요. 그래서 뒷부분을 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나폴레옹 힐의 마지막 메시지. 악마바 인터뷰와 관련해서 세 가지 사항이 나의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쳐온 요인이 바로 이세 가지였기 때문인데요. 이세 가지 주요 요인은 방황하는 습관, 모든 습관을 불변의 상태로 만드는 최면 리듬 법칙, 그리고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시간의 힘. 이세 가지 힘, 다시 말씀드리면, 방황하는 습관, 모든 습관을 불변의 상태로 만드는 최면 리듬 법칙, 그리고 시간이에요. 이세 가지 힘은 인간의 신성한 운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로 결합돼서 힘을 행사할 때 훨씬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이 힘은 인간의 상상력을 남김없이 거둬가곤 하고요. 때로는 자연의 법칙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인간이 경험하는 역경은 대부분 인간이 자초한 것이거든요. 더구나 역경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결과물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역경은 방황하는 습관과 시간이 함께 작용해서 일련의 상황을 절정으로 만들어요. 그쪽으로 치달아서 변하지 않는 상태로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역경 대부분은요, 그냥 내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역경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 구실로 삼습니다. 난 그런 역경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런 건 없었으면 나는 괜찮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만 없었으면 내가 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다 우리 힘들었잖아. IMF만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구실을 삶는 거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 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에디슨사의 사장 사무엘 인설은요, 단지 대공황의 결과로 40억 달러에 달하는 산업 왕국을 잃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공황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그에게 아첨으로 일삼으며 그가 그랜드 오페라 사업에 눈을 돌리도록 부추긴 여성들에게 걸려들면서부터 그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거거든요. 만일 재계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던 남자가 방황, 최면이듬, 시간의 힘으로 함몰됐다면 그가 바로 사무엘 인설입니다. 이 사무엘 인설은요, 1881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토마스 에디슨의 개인 비서가 됐고요. 1892년은 시카고 에디슨 주식회사의 대표직을 맡았었습니다. 1907년 시카고의 전체 전력 시스템을 관장했고, 1912년까지 수백 개에 이르는 발전소를 가동했어요. 회사의 주식을 주락펴락했던 인설은 1932년 주식이 폭락하자 유럽으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1934년 본국으로 소환됐고요. 세 차례 사기, 파산법 위반,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심리를 받았지만 매번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힐은 사무엘 인설의 몰락과 명예 실추의 이유를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당신은 에디슨이라는 이름을 바로 떠올리겠지만 인설은 누구인지 잘 모를 겁니다. 헨리 포드는요, 사무엘 인설을 휩쓸고 지나갔던 경기 침체를 똑같이 겪었지만 상처 하나 없이 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은가요? 이렇습니다. 그 진실은요. 헨리 포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방황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또 만들었어요. 그에게 시간은 협력자였고요. 이와 더불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환경이 있다면 방황하는 습관, 최면 리듬, 시간과 관련해서 그 환경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평가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모든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플래클린 디 루즈벨트는요, 첫 번째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당시 그가 품고 있었던 목표는 한 가지밖에 없었고요. 상당히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국가 전체에 만연한 두려움을 멈추고 국민이 경제 불황이 아닌 경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목표를 수행하는 동안은 방황은 없었어요. 대통령의 명확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움직였거든요.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신문사들, 교회의 모든 교파, 민족과 인종이 다른 모든 국민, 그리고 모든 정치단체가 신념과 기업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이런 대통령을 돕자는 목표 아래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하나의 거대한 힘을 만들어낸 겁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며칠 후에 대통령과 비상대책위원회 간에 개최된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힐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고 할수 있는 문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멈추고 그 두려움을 신념으로 대체하는 일입니다. 멋지네요. 첫 번째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은 국민의 두려움을 멈추고 그것을 신념으로 대체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불황의 숲에서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빠져나오는 길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임기를 마칠 무렵에 대통령은 미국의 기업과 개인의 삶에 미치는 힘을 실질적으로 강화했고요. 전 국민은 그가 가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상관없이 당장이라도 기꺼이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열렬하게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대통령 선거가 찾아왔고요. 미국 정치 역사상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나왔고 두 개의 주에서 미미한 반대가 있었지만 거의 만장일치 나름없이 투표 결과로 대통령 두 번째 임기에 올랐습니다. 자, 이제 인생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살펴볼까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의 정책 방침을 명확한 목표에서 불명확하고 방황하는 목표로 전환하는 겁니다. 녹음이 끊겨서 이어서 새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2기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요. 재선이 됐는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이 바뀐 겁니다. 인생의 수레바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됐어요. 명확한 목표에서 불명확하고 방황하는 목표로 선정이 바뀐 거예요. 방침이 달라지니까 대통령하고 노동자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고요. 상하 야원도 의견 충돌이 됐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전 국민이 그를 지지하는 세력하고 또 반대하는 세력으로 또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거라고는 언제나 100만 불짜리 미소로 먼저 악수를 청하는 당초의 정치적인 자산밖에 없었던 겁니다. 명백하게 한때는 그가 미국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행사했던 힘을 되찾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산이 이제 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의 성공과 좌절, 이 방황의 법칙, 명확함의 법칙,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간의 주목을 받다가 막 성공한 사람들이 또 한순간에 실패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또 배울 필요가 있죠. 저들은 왜 실패했을까? 결국에는 방황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라고 이 저자는 얘기합니다. 또이 글을 좀 읽어드리면, 나 또한 악마의 조종을 받은 적이 있다. 악마는 인터뷰를 통해 평생 동안 나를 어떻게 조종했는지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악마는 내가 막대한 재산을 거머쥘 수도 있었던 사업상의 기회를 잡았다가 놓치기를 수없이 반복하게 했다. 악마는 내가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 특히 사업 관계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고 동료를 선택하게 했다. 부정적인 사고 습관으로 나를 몰아넣은 최면 리듬 법칙의 치명적인 지배에서 나를 구원했던 것은 일생을 바쳐 개인의 성공 철학을 체계화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결심한 명확한 목표였다. 나는 사소한 변덕과 인내심 부족으로 한 번, 아니 여러 번 방황했다. 하지만 방황은 나의 중대한 목표로 상쇄됐고 나는 그러한 목표에서 용기를 얻어 매 순간 내가 하려던 말을 이루지 못했던 이유를 밝히는 연구에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었다. 이렇게 글을 썼네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도 떠오르는 일들이 있어요. 누구나 성공만 할 수는 없고 실패하고 좌절을 하는데요. 실패했을 때 보면 역시 신중하지 않았고 명확한 나의 삶의 명확한 원칙, 목표 여기서 좀 흔들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나폴레옹 힐은요, 2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분석해서 성공의 법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방황하는 습관이라는 위험한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이러한 분석은 100명당 단 2명만이 인생에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98명은 방황하는 습관에 걸려든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 분석이 방황하는 습관 때문에 100명당 98명을 지배한다는 악마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모든 사람이 성공하면 성공한다는 건 의미가 없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건다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못하는 거, 이루기 어려운 것을 이루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동네 뒤통수를 내가 정복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할수 없죠. 근데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이런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을 도전해서 이룬 사람들은 이게 성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100명당 98명은 악마의 지배를 받고 2명만이 인생의 명확한 목표로 인하여 성공했다. 나폴레옹 힐은 가족 간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5천 가구 이상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럴 때 배우자와 불화를 겪는 대부분의 원인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말끔하게 정리하지 않고 넘어갔던 사소한 일들이 쌓이고 쌓이고 누적된 거예요. 결혼 생활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있었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건데요. 이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꾸려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자, 저도 생각이 들어요. 아니, 결혼을 꼭 명확한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되나?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냥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는 거잖아. 그냥 같이 가족으로. 근데 그렇지 않죠. 결혼이라는 건 계약 관계예요.
남과 남이 만나서 일생토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행복하게 살기 위한 약속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배우자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기죠. 계약 위반이죠. 너무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이해해요. 결혼 생활할 때 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아내를 좀 잃어버릴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 인생의 결혼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세웠어요.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려면 배우자의 행복이 우선이다. 배우자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반대로 내가 행복해야 배우자가 행복할 수 있다 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고객으로 봤어요, 저는. 나와 100세 시대를 산다면 운이 좋아서 운이 나쁜 걸 수도 있죠. 지금은 평균 연령이 80세, 80몇 세라고 하지만 남자는 뭐 79세지만 그래도 점점점 수명은 늘어나니까 앞으로 뭐 30, 저 같으면 32년 남았는데 32년 후에는 좀 늘지 않을까. 그래서 100세라고 그냥 넉넉 잡게 재운다면 70년을 함께하는 고객이다. 그러면 고객을 만족하게 하면 분명히 나에게 보답이 있다라는 쪽으로 저는 결혼 생활은 아내의 행복이다. 아내의 행복이 명확한 목표다라고 이제 정했더니 사소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선택할 때뭘 선택을 해야 될지 되더라고요. 시간이 남는다. 첫 번째 친구들과 놀러 간다. 두 번째 아내와 데이트를 한다. 이랬을 때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아내와 데이트를 한다. 라 쪽으로 잡게 되는 것. 이런 것도 명확한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승리하는 자들의 뭐,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의 무슨 습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방황하는 습관을 이기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방황하는데,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명확한 방침이 있고요. 또 계획이 있고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과 반대되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뭐 막연하게 도움을 받을 거라고 희망만 가지고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침도 없고 방황하기 때문에 승리하기가 어려운 거죠. 간단하게 요약한 이세 개의 문장, 명확한 방침, 명확한 계획, 명확한 목표. 이게 성공과 실패, 그리고 권력과 권력의 상실. 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의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이 책의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뒷부분을 먼저 읽어드리는 게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읽어드릴 부분은요. 악마와 인터뷰를 마치는 순간, 이 순간 나는 지금껏 내 주머니 속에 역경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성냥을 지니고 다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결국 이 불을 끌수 있는 물은 나의 강인한 의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다. 나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철학자의 지혜를 찾았지만 결국 성공과 실패란 점진적으로 발달한 힘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즉, 생각의 본질에 따라 일상이 지배하는 생각들이 서서히 하나둘씩 엮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자, 당신 스스로 생각해서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면 돼요. 얼마나 합리적인가?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만약에 내가 검찰 측과 피고인 측 모두의 변호인이자 배심원이자 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사건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서 패배, 그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은 누구모 내 몫이다 하는 거죠. 이 문장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930년대 나폴레옹 힐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개인의 지배적인 욕망은 명확한 계획이 뒷받침된 명확한 목표를 통해서 최면 리듬의 법칙과 시간의 도움을 받아 물리적 등가물로 현실화 될수 있다. 야, 여기 글로 쓸 때는 좀 이해가 되는데 말로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지만 이 원고는 지하 금고에 묻혔습니다. 75년 만에 드디어 이 메시지가 세상에 알려졌고요. 우리와 이제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래요.
지금껏 당신 주머니 속에 역경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성냥을 지니고 다녔다는 사실과 결국 이 불을 끌수 있는 물은 당신의 강한 의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이제 깨닫지 않을까? 당신의 명확한 목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목표를 실천한 실천할 명확한 계획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최면 리듬이라는 자연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와 더불어 시간이라는 자산을 활용하여 위대한 성공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마이클 버나드 백웨스, 영적 해방의 저자의 이번에 추천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요 추천의 글을 읽으시면 아마 이 책을 사서 보실 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이 뒷부분에 있는 글입니다. 당신이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었든, 단지 몇 페이지만 보고 책장을 넘겨 이 글을 보고 있든, 당신이 이 책에 나오는 역사적인 인물, 날짜, 사건들을 오늘날의 것들로 대체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선전활동에 대한 시대의 설명에서부터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은 교육, 두려움에 깃든 종교적 설파, 그릇된 식습관과 건강습관, 경제적 난항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우리의 집합의식, 이건 뭐냐면 사회나 집단 조직 내에서 구성원 전체에게 공유되는 일련의 사고방식, 규범, 가치관, 감정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집단의식은 별로 바뀐 것 같지 않고 따라서 우리의 공동 경험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좋은 소식은 생각을 바꾸고 새 출발의 의지를 다지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이다. 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켰다. 나는 일시적인 좌절과 모든 실패, 온갖 형태의 역경이 닥쳐올 때는 그의 상응하는 이로움의 씨앗도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생은 겉으로 보기엔 실패와 성공이라는 양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공적으로 실패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삶에 대한 힐의 원칙이 당신의 성공적인 인생의 행보를 만들어가는 손쉬운 방법이 될 것이다. 성공적으로 실패한다는 말은 매우 역설적이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해석한 것이다. 힐은 이들에 대해서 최면 디딤의 법칙에 굴하지 않고 자아의 자아, 고차원적 자아, 진정한 자아로 정의되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한 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종교, 철학, 자기계발, 심지어 과학 분야를 포함하여 오늘날 대다수의 저자들이 명확한 목표라고 명명한 힐의 관점, 다시 말해서 요즘 통용되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목표 설정의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의 목표가 힌두교에서는 망상이라고 말하고 불교에서는 환영이라 말하는 삶의 최면 리듬에서 깨어나는 것인데 개인과 집단의 의식이 확대된다. 그리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혜택을 누리게 된다. 힐의 진실성은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부분에서 빛을 발한다. 사실 힐은 탐욕에 빠지지 않는 한 누구든 자신의 또 다른 자아가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렇게 당당한 그의 진술은 성공을 의식의 문제로 끌어올렸다. 다시 말해서 성공이 반드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자가 승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힐은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자극하며 방황하는 영혼을 없앴다. 무엇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힐은 여러 번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사업을 일으키고 물질적인 성공을 맛봤다. 그러나 이런 성공 뒤에는 반드시 알수 없는 지루함에 빠져 방황하고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다. 결국 힐은 자신의 삶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다른 자아가 제시하는 명확한 목표로 인해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 진실로 승리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힐을 통해 악마가 혐오했던 의식 활동으로서의 마음 챙김의 중요성, 즉 인식의 중요성을 배웠다. 악마는 자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인간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는 것에서 커다란 기쁨을 느낀다. 마음과 마음의 능력을 의식적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내린 선물이기에 정중하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한 마음으로 살펴봐야 한다. 마음은 내면의 풍경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부 환경을 만들어낸다.
마음과 싸우지 말자. 자발성, 자율성,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열쇠가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마음의 미묘한 차이와 직관력, 그 밖의 우수한 능력을 찬찬히 살펴보자. 방황 다음으로 힐이 설명한 인간의 가장 위험한 특성은 주의력 결핍이었다. 우리는 이를 분별력 부족이라고도 한다. 분별력은 현명함과 관련된 능력으로 우리가 내린 선택에 따른 결과를 정직하게 성찰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기 전에 행동의 파급력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유에 이르는 각자의 행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독자들은 힐의 가르침이 개인 금관에 들어있는 돈으로 해석되는 부와 가장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힐은 세상 사람들에게 물질만이 아닌 정신적 충만함, 즉 삶을 살아가는 원칙에 대한 자신의 지혜를 알려준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이익은 물론 인류 전체를 위해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나는 나폴레옹 힐 재단 측에서 이 귀중한 원고를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 샤론 레이트에게 맡긴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그녀는 수년간 나폴레옹 힐의 진정한 원칙을 심도 있게 연구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원칙을 몸소 실천해왔다. 이 책을 읽은 당신은 인생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기쁨 속에서 저마다의 자질과 재능, 기술을 자유롭게 발휘하며 살아가기 바란다. 당신에게 평화와 부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하고 글을 썼습니다. 책의 내용에 대한 이제 감상문인데요. 아주 좋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에필로그 부분, 또 이제 읽어드릴게요. 자, 이 나폴레옹 힐 글을 보면, 어쨌든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요. 그 체계가 있고요. 또 도덕, 독성을 또 만들어주고요. 또 강한 영성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라는 제목에도 그런 게 나타나죠. 신념이라는 게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린 악마 하면 두렵죠. 두려움. 그리고 불명확해요. 방황해요. 악마의 유혹에 빠지면. 이런 것을 이제 악마의 대화에서 보여주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종교적인 전통에 기원을 한것 같습니다. 적어도 19세기 중반에 랄프 와일도 에머슨의 초월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힐이 살아있을 때, 이 책이 저술됐던 이제 1930년 말 무렵인데, 미국의 이제 영성을 보면, 노먼 빈센트 필, 뭐, 에메트 폭스, 대중소설 분야의 로이트 씨, 더글러스를 중심으로 큰 흐름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기독교 복음전도사 에이미 샘프, 맥퍼슨과 빌리 선데이도요, 언론과 대중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고 책을 보면 좋겠어요. 이제 힐에게는 이제 그런데 일종의 종교적인 검증을 거친 이 당시 산업계와 금융계에 일어나는 일들이 몇몇 거물들이 그의 생각, 그의 행동에 이제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힐은 공공의 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적 성공을 도운 도덕적 행동의 귀감으로서 이들을 좀 본받을 것을 사람들에게 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그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고, 거기서 또 상당한 교훈을 나폴레옹은 얻게 되고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 미국 금융발, 모기 주는 사태, 그 이후로 붕괴되고, 최근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오늘날 금융시장 위기에서 좀이 책은 잘 어울리지 않는가. 그들은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몰락했는가, 라는 부분들. 또 우리에게 또 위기가 올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 우리는 알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다음 편부터는 책의 내용 부분을 좀, 아까 말한 아마 최면에 대한 이야기가 좀 헷갈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핵심적인 부분들, 또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만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세 번째 녹음입니다. 이제는 좀책 안에 힐과 악마와의 대화를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왜 힐은 악마와의 대화를 썼을까요?
신과의 대화를 쓰면 더 좋을 텐데. 우린 보통, 신을 만나고 신과의 대화를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늘 신은 만나기 어려운데, 악마는 만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악마는 늘 있죠. 어떠세요? 그 착한 사람이 많은 것 같으세요? 세상 살면 나쁜 사람이 많은 것 같으세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저는 나쁜 사람이 더 많다고 봐요. 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 있어야 착한 사람이 있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착하면 착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고요? 다 착하면 좋지 않냐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뭐가 선, 악이 있어야 선이 있잖아요. 빛이 있어 그림자가 있고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짙죠. 항상 양면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 신은 전지전능하신데 악마를 만들었을까? 악마를 없앨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만드셨으니까. 근데 왜 악마가 있을까? 그게 악마가 없으면, 악이 없으면 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우리가 악마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바라서 만드신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악마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98% 인간을 지배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2%만 지배를 못한대요. 그 보면 성공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진짜 선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드물죠.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악마와의 대화를 들어보고 더 이상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썼나 봐요. 그래서 너무 이게 또 적나라하고 비판적이어서 출판을 미룬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악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한 가장 교묘한 기술 중에 한 가지는 두려움이야.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두려움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시련의 두려움,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지. 그럼 여섯 가지 두려움 중에서 제일 자주 이용하는 것은 뭘까요? 악마는 이렇게 말해요. 당연히 가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 둘을 모두 이용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한 번쯤은 인간에 대한 나의 지배를 강화해요. 인간의 마음 속에 이두 가지 두려움을 교묘하게 심어놓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두려움이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악마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두려움이라고 믿게 합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는요, 이 일반 삶에서의 생을 마감하면 죄를 벌하기 위해서 악마가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믿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악마는 몇 가지 두려움을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놓는 것을 제외하고는 벌하지 못하거든요. 악마가 벌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심어놓는 것만 하죠. 그 실체가 없는 두려움은 실체가 있는 두려움만큼이나 악마에겐 쓸모가 있거든요. 온갖 종류의 두려움들이 퍼져 나가면 그때 악마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떠세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 악마가 살고 있는 세계를 악마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곳이면 어디든지 살수 있어. 나에겐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지. 나는 에너지바 같은 어떤 힘일세. 이미 말했다시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주지는 인간의 마음이야. 그곳에서 인간 분의 일부를 조종하지.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내가 지배하는 공간의 크기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생각을 하지 않는지에 달려 있어. 나는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지배할 수가 없네.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반대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반대 세력은 뭐냐면 당연히 악마가 싫어하는 반대 세력, 반대 생각,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 악마를 떨쳐낼 수 있는 생각, 뭐가 있을까요? 예, 사랑이죠. 예, 사랑. 그리고 또 어떤 좋은 단어 한번 떠올려 볼까요? 사랑, 그리고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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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관, 낙관, 이런 거, 긍정의 마음 있잖아요. 그죠? 긍정의 마음, 긍정, 긍정, 또 예, 신념, 신념. 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긍정의 힘이잖아요. 당연히 악마가 싫어하겠네요. 우린 답을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이 없을 때, 뭐, 증오. 그쵸? 증오.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라 할까요? 신념 대신에 뭐, 포기. 뭐 희망 대신에 좌절. 이런 것들 좋아하겠죠. 악마의 시각에서 보니까 참 그러네요.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악마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까 정말 맞네요. 그러니까 악마가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도록 하는 사람들이에요.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공자, 볼테르, 에머슨, 토마스 페인, 링컨 이런 사람들은 악마가 아주 싫어하는 적수랍니다. 생각하게 하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네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겠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또 이제 중요한 부분들. 그 대공황 얘기가 여기 나와요. 1929년 대공황 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죠. 그때 이제 악마의 지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군중심리 얘기도 있네요, 여기. 자,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지배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네요. 악마는 세계대전을 또한번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중이랍니다. 나의 협력자들은 미국을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 이곳 워싱턴에서 자기를 돋보 있대요. 요 책이 나왔, 이 글을 썼을 때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이니까 2차 세계대전 전이거든요. 말이 되네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과 1929년 대공황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중심리를 썼답니다. 대중들의 공포를 조장하는 거. 그때 자기의 반대 세력이 방해만 하지 않았어도 인간들은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거랍니다. 그리고 지금쯤 아이들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악마가 지배하고 있었을 거래요. 참이 부분은 악마가 세상에 뿌려놓은 두려움의 씨앗을 발판 삼아서 전쟁을 선동하는 두 협력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테러리즘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의 본질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 역시 마찬가지고요. 힐의 작품들을 보면 악마는 이두 건의 세계대전을 비롯해서 대공황까지 모두 자신의 명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악마의 업적 리스트에 오늘날의 경기 침체를 추가해도 무리는 아니겠네요. 전쟁과 경기 침체는 둘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놨고 이것은 틀림없이 악마의 소행이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이끄는 대로 떠돌다. 악마가 또 우리에게 우리를 지배하는 것, 방황입니다. 방황. 악마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휴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두 가지 비밀번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습관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인간의 마음속으로 잠입하는 건데요. 이 원칙을 가동하면 방황하는 습관, 방황하는 습관, 갈피를 못 잡는 꼬 방황하는 것. 이게 스피치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말을 이렇게 주제 없이
장황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방황이죠. 내 인생에서 목표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어떤 가치관도 없고, 사명도 없는 삶. 이걸 이제 방황하는 삶.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삶. 우리 아이들도 보면, 뚜렷한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하는 공부를 하는 아이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목표가 있고, 이렇게 아이와 다르겠죠. 이 방황이라는 거, 참 심각한 단어 같아요. 스스로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이 방황자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죠.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가장 일반적인 습관이 무엇인가요? 라고 힐이 물었습니다. 악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인간들이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는 그 생각들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네. 이것이 나의 가장 뛰어난 술책이야. 인간들에게 심어놓은 생각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두려움, 미신, 헛된 욕심, 탐욕, 성욕, 복수, 분노, 허영, 나태 등일세. 이들 중 하나를 이용하면 나이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이든 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상대가 어렸을 때, 즉 위의 9가지 감정의 문을 조절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전에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일세. 어휴, 무섭네요. 우리가 미성년자, 아주 어린 친구들을.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 것이 우리 어른들, 부모의 몫이죠. 그런 부모마저도 뭐 방황을 하면 아이들은 방황하죠. 아이들을 참잘 키워줘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는 아이로 만들어요. 잘못된 교육은 생각하지 않고 공부하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공부하고 행동하죠. 왜 학원에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고요. 자, 여러분. 아이의 말을 막는 부모 본적 있으시죠? 혹은 아이의 숙제를 대신해주는 부모 본적 있으시죠? 미술 대회나 발명품 대회에서 아이들이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작품을 제출한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지나치게 아이를 도와주는 엄마와 아빠는 내심 아이가 부모의 도움을 고맙게 여기기를 바라지만, 또 자기들이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이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자꾸 귀찮게 해. 부모의 도움은요, 아이의 자존감을, 자존심을 망가뜨립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주적인 사고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도록 지도하는 거예요. 여긴 내버려둔다고 썼는데, 전 내버려두는 건 아닌 것 같고, 지도해야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도록 지도해야겠죠. 악마는 두려움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아이가 혼자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좀 떠올려 보면요. 직감적으로 두려움에 기초한 지도자의 신념에 기초한, 그러니까 두려움을 많이 얘기하는 지도자가 있고요. 신념을 많이 얘기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뭐, 어릴 때 저도 막 지옥 얘기 많이 하시는 지도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념에 가득 찬 설교를 하는 또 목사님도 계시고. 쪽이 자주적인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보다는 하자, 하자, 하자.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힐도 그 당시에 1938년에 공교육에 대한 비판이 아주 날카롭게 나오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 악마는 어떻게 사람을 방황하게 만들까요? 그러니까 자주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를테면 건강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과식을 하고 몸에 해로운 음식물을 먹도록 악마는 유도하죠. 결국 인간들은 지나치게 많이 먹고 입에 단 음식만 찾다가 소화불량에 걸리고 명확한 사고를 할수 있게 되죠. 만약 학교와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적당히 먹어야 하는 이유를 더 많이 알려준다면
악마가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목적은 크게 손상을 입게 될것 같은데요. 결혼 문제 한번 볼까요? 서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고 인생에 아무런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는 남녀를 결혼했다. 서로 방황하는 거죠. 왜 결혼했는지 모르고 돈 때문에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이런 것들도 방황하는 거죠. 또 직장. 직장 이것도 참 심각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단순히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안타깝죠? 저축. 저축 문제도 그래요. 낭비하는 거. 환경도 그렇고. 악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이 그들의 생각을 조종하는 나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게으르고 무관심한 나머지 자주적인 생각을 할수 없었기 때문이야. 게으름 더하기 무관심은 머뭇거리는 버릇이고요. 이것은 방황으로 유도합니다. 게으르고 무관심한 것. 관심과 무관심. 참, 관심이 있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공부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도 취미에 관심을 갖고, 참 중요한 단어예요. 관심과 무관심. 인간은 방황하는 유일한 존재인가? 그러네요. 인간만이 방황하네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잖아요. 인간만이. 인간만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죠. 그래서 문명이 발전을 하고 발달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거스르고 있죠. 이번에는 방황하는 자대 방황하지 않는 자. 방황자의 대표적인 행동들 설명해 놨습니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잘 띈다. 생각이나 노력을 요하는 일은 절대 해내지 못한다. 체면을 차릴 수 있다면 수입의 전부를 써버리거나 그 이상을 지출하기도 한다. 명품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 예리네요. 예네요. 실제든 가상이든 어떤 이유로든 병들어 괴로워할 것이며 육체적인 고통은 최대한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상상력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겨우 조금만 있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상상력이 없죠. 무언가를 시작할 열정도 결단력도 없고 언제나 쉬운 길만을 택하며 자신의 나약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성미가 까다롭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적인 인품이 없다. 모든 문제에 대한 의견은 내지만 명확한 지식은 없다. 다방면에 재주가 있지만 정말로 잘하는 것은 없다. 주변 사람들과 협력을 무시한다. 심지어 생계 때문이라도 의지해야 할 사람들과 협력하지도 않는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실패해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거 다못 읽겠습니다. 또몇개 건너뛰면, 과식을 하면서도 운동을 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술을 사겠다면 마다 않고 마신다.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돈도 없이 도박판에 뛰어든다. 다 그냥 뭐 인생 실패한 사람들 얘기네요. 그러면 이제 방황하지 않는 자, 목소리에 풍기는 기품, 민첩한 발걸음, 반짝이는 눈빛. 자네가 어떤 질문을 해도 그는 정확한 답변을 해준다. 게임에서든 전쟁에서든 언제나 선두에 선다. 만일 정답을 모른다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한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는 존재다. 방황하지 않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주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일에서든 이런 능력을 활용한다. 자, 이 책에는 이렇게 방황하는 자, 방황하지 않는 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네요.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녹음이죠. 쭉 이제 교육이나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저도 이제 교육하는 입장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종교와 교육은 목적은 하나잖아요.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도하기 위해서 잘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교육과 종교에 대한 각종 비판에 대한 글들이 아마 이것 때문에 악마의 입에서 또 이걸 빌어서 얘기를 하니까 교회 얘기를 좀 민감한 부분이어서 출판을 꺼리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뭐 이제 긍정적인 얘기 좀 해볼까요? 신념에 대한 이야기. 자, 힐이 묻습니다. 무엇이 신념입니까? 악마가 대답합니다. 무한한 지성의 우주적 지식 저장소에 접촉해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매개체가 긍정적 사고의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긍정의 힘을 자신의 의지로 사용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네. 이게 어렵게 얘기해요. 무한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들, 알고 싶은 것들, 이런 무한한 것들이 있잖아요. 한정 없는 많은 것들을 궁금해하고, 그리고 또 배우고, 가까이 하고. 근데 이거를 이용하려면, 이런 걸 이용하려면, 이런 무한한 지식들을 이용하려면, 결국, 긍정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긍정의 힘. 이것들이, 무한한 지성을 갖게 해준다. 이 긍정의 힘을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하는 마음 상태를 이제 신념이다. 내가, 약간 이런 거죠. 신념이란 긍정의 힘을 자신의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신념이란 긍정의 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신념이란,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없는 거. 그렇죠? 그럼 방황하는 사람에게도 신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자, 방황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용을 못해요. 사용하면 방황하지 않겠죠. 누구에게나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낼 수 있는 잠재력은 있고, 그래서 신념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달리 표현하자면, 신념이란, 다시 얘기해서, 원하는 바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믿음이 뒷받침된 명확한 목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신념이란, 뭐라고요? 원하는 바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마음이, 그런 믿음이 있는 명확한 목표입니다. 원하는 걸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명확한 목표. 이것이 신념입니다. 챕터 10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언제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자제심입니다. 자제심은 7가지 원칙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다른 사람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자제심 결핍은 그 자체만으로 불명확함의 가장 파괴적인 형태입니다. 저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나를 설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찝찝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자신을 다스리려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한 욕구. 음식에 대한 욕구. 두 번째는 성에 대한 자제죠. 이성을, 아니 뭐 부부끼리는 얼마든지 성을 좀 밝혀도 되겠는데. 그런 쓸데없이 성을 밝히는 그런 욕구. 또세 번째는 자신의 견해를 대충 표현하는 욕구. 대충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저는 공감이 팍 되는데요. 첫 번째 음식에 대한 욕구. 제가 요즘 간헐적 단식을 해요. 그래서 식사를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저녁 한 끼만 먹거든요. 야, 그거 참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또 그걸 해냈을 때 성취감이 있잖아요. 또 과식하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저녁에 야식 안 먹으려고 하고 이런 걸 참는 거 이런 것들이 자신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이성에 대한 쓸데없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 뭐 흔히 말하는지 솔직히 말해서 막 바람 피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 신뢰라는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는 당연히 예쁜 여자 보면 사귀고 싶고 뭐 연애하고 싶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절제. 또 내 생각을 대충 얘기하는 그것도 안 되는 거군요. 그런 욕구를 또 없애는 것. 세 번째, 자신의 견해를 대충 표현한 욕구. 요게 그렇게 문제가 될줄 몰랐습니다. 신님이 바라는 그런 욕구들. 음식에 대한 욕구는 좀 심각해요. 요즘 너무 비만이 많죠. 근데 먹어도 좀잘 먹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먹어서 몸도 망치고 먹는 것 때문에 아이들 지능이나 두뇌 발달도 문제가 있다고 하죠. 참 우리 아이들 먹는 거 부모들이 사실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또 중독 있어요. 인간이 악마가 인간을 지배하는 아주 좋은 기법 중에 하나가 중독이죠. 탄수화물 중독, 이것도 중독이에요. 탄수화물이 꼭 먹어야 되는, 꼭 밥을 꼭 먹어야 되는, 그것도 중독이고, 쇼핑 중독, 또 담배, 이것도 중독이죠. 성욕, 이것도 중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람 피는 사람 계속 바람 피죠. 성에 대한 너무 지나친 탐닉하는 것들, 이런 것도 사실 중독이 될수 있죠. 힐의 이야기 중에서 그세 번째 있잖아요. 자신의 생각과 이것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안 좋은가를 얘기했는데, 그러네요.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쓰거나 말할 때, 그걸로 인해서 벌어지는 각종 오해, 갈등들이 있죠. 요즘 같이 SNS가 발달하면서 내가 쓴 글, 내가 주장했던 것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되고 소통이 되죠. 이럴 때 정리되지 않은 또는 오해가 있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글을 썼을 때, 이게 글이라는 건요, 활자화 되면서 굉장히 파워풀해져요. 신뢰성이 생기거든요. 말은 지나가버리면 이제, 뭐라 그랬더라? 기억도 안 나고, 어디 증거가 될수 없죠. 하지만 글은 남는 거잖아요. 거기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자신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것들, 그런 기분에 따라서 글을 썼을 때, 이것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리고 힐은요, 스스로 생각하는 권리와 자신의 의견을 제멋대로 표출하는 행동을 구분했어요. 생각은 계속해야 돼요. 이것을 표현할 때, 표출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요즘 블로그, 소셜미디어 참 발달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글 하나를 쓰고 할 때, 이 글로 인해서, 어떤 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또 부정적인 부분까지도 생각을 좀 하면서 글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역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일곱 가지 원칙 중에서 악마가 얘기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역경에서 배우기입니다. 모든 역경이 그에 상응하는 이로움의 씨앗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게다가 일시적으로 좌절과 실패의 일시적인 좌절과 실패의 차이점을 아는 인간은 좀 드문 것 같아요. 만일 이러한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면 인간을 지배하는 악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를 잃게 될것 같은데요. 만일 인간이 모든 좌절과 실패가 아직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기회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면 계속해서 싸워나가서 결국 승리하겠죠. 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실패는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이다. 실패는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이다. 인간이 실패를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실패는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다.
어떠세요? 실패란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이다라는 힐의 주장, 납득이 되십니까? 한 번이라도 실패로 인해서 좌절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힐의 주장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업의 성공과 실패, 실수, 판단 착오, 이런 것들, 지금까지 살아온 이 자신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탓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을 읽는 여러분도 인생을 구성하는 삶의 목록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실패에 대한 가치. 뭐 실패를 안 하는 사람 없죠. 아이들은 수없이 실패하죠. 많이 실패하죠. 특히 뭐 처음 걸을 때 엄청나게 넘어지잖아요. 실패죠. 그 생각하면 그러네요. 영원한 실패는 없다.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실패는 곧 현실이 되지 않죠. 또 악만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마음속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른 방향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선사한다. 맞네요. 힐의 이야기, 악마의 이야기 그중에서 핵심적인 부분 좀 읽어드리면요. 누군가가 자기의 뇌를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표출하는 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연은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도록 유도해서 그의 뇌 공간을 채워 넣습니다. 특히 이게 지나치게 게으른 아이들을 볼때이 말이 떠올 것 같아요. 게으른 아이들. 또 넘어가서 여기. 인간은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진 않지만 생각하는 능력은 가지고 태어납니다. 지혜를 갖고 태어나진 않죠. 근데 생각을 하죠. 그러면 뭐예요? 시간이 경과되면서 그 생각이 지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을 이용해서 살면서 겪는 경험들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분석해 본다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간단한 이론이네요. 자, 지혜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인생에서의 지배적인 힘으로 확립한 사람들, 즉 방황하지 않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다. 지혜는 방황하지 않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 뒷부분에 저에게 아주 필요한 이야기가 있네요. 방황하는 습관 다음으로 인간의 가장 위험한 특성은 신중함이 없다는 것일세. 자, 그럼 모든 사람이 신중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오직 방황하는 습관에 걸려든 인간만이 그렇습니다. 방황하지 않는 자들은 언제나 신중합니다. 이들은 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죠.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취약점을 감안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웁니다. 만일 대리인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길 경우 이들은 대리인이 임무를 등한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그가 원했던 것들을 제대로 해내는지 확인합니다. 방황하지 않는 자들은 신중함만이 성공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믿고 어떤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신중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항상 그 부분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선택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또, 지나치게 신중한 거. 그건 또 뭐, 해롭지 않을까요? 근데, 지나치게 신중한다는 건 없대요. 지나친 신중함이란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죠. 두려움과 신중함. 이두 가지는 다릅니다. 신중한 거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두려운 거는 이제, 지나치게 신중한 거는 이제 두려움이라고 또, 정의를 내려주네요. 동료를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는다면 직업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신중함이 없다면 무엇을 하든
실패를 맛볼 것이다. 제가 그래서 좀 실패가 많았나 봐요. 좀더 신중하고 신중히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아니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까? 힐은 동료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과 아니오라고 자주 말하는 것이 나의 성공의 길을 더 빨리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정에 못 이겨서 예스를 해주는 거 아니죠. 아닐 때는 당당하게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악마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고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걸 안다면 악마 유혹에서 벗어나서 결국 이길 수 있겠죠? 75년간 숨겨왔던 나폴레옹 힐의 마지막 유자.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악마에게 벗어나고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럼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